안녕하세요, 파블로입니다. 오늘은 창덕궁 설경 파트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날의 감동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선원전 1호는 역대 왕들의 초상화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선원전은 궁궐 안에 있는 왕실의 사당인 셈이죠. 일제강점기에 철거되었던 것을 2000년대 초반에 복원한 것입니다. 눈을 밟는 소리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한복을 입고 눈 속에서 사진을 찍는 게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창덕궁 낙선제는 조선왕 헌종이 서재 겸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2012년도에 보물로 지정이 되었죠. 사람들을 따라서 낙선제로 들어가 봅니다. 건물이 굉장히 아기자기하네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갑니다.
서울역 기차 플랫폼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전역에 도착했네요. 출발할 때는 서대전역이었는데요. 지금까지 파블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